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2022년 5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중국인의 세계관이라는 국제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유럽지역개발기금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프로젝트로 체코의 팔라츠키 대학의 국제연구팀이 2022년 3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3,039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조사가 이뤄진 당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알아본다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주요 25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주요 25개국 중 중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를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최대한 확인이 가능한 팩트 위주의 결과만 소개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영국입니다. 보고서에서 영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인은 약 40%로 나타났습니다. 허나 중립을 제외하고 부정과 긍정으로 나눠본다면 영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경우 주변 대학생들에게 유학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약 55%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할 것이라고 답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영국과 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상반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을 비롯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대만 문제 등이 대표적인데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서도 한때 보이콧 논란으로 양국은 갈등을 보인 바 있습니다. 9위는 캐나다입니다. 보고서에서 공개된 캐나다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인은 약 42%였습니다. 다만 앞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중립 의견을 제외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 캐나다와 중국은 화웨이의 부회장인 멍완조우 부회장의 체포를 놓고 많은 갈등을 보였습니다. 이에 중국이 캐나다의 돼지고기와 카놀라의 수입을 차단하자 캐나다는 이를 WTO에 제소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석방으로 마무리됐지만 앞서 영국처럼 홍콩 보안법과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으로 남아있습니다. 8위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중국인은 보고서에서 약 43%였습니다. 필리핀은 앞선 국가들과 달리 중립 의견을 배제한다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보인 갈등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의 외무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꺼져버려라고 발언했을 정도인데 그렇지만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영역의 90%가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위는 호주입니다. 보고서로 확인된 호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중국인은 약 45%였습니다. 호주는 무엇보다 부정적인 인식 중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탑10 국가만 놓고 봤을 때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됐을 때 호주로 관광을 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방문하겠다가 약 40%를 상회하여 그렇지 않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학생들에게 호주 유학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할 것이라고 답해 이 역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높았습니다. 6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보고서 내 중국인들의 응답 비중은 약 46%였습니다. 다만 매우 부정적이다는 부정적 인식 중 대략 4분의 1 수준으로 극단적인 인식은 다소 낮았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중국은 비교적 우호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는 이를 묵인하기도 했는데 전쟁이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지만 중국은 이를 기권했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강한데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인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증하는 모양새입니다. 5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은 약 47%로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이는 보고서 내 북한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높은 비중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이 문화적 가치로 중국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 45%가 유사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북한을 두고 응답한 유사성보다는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 후 관광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문할 의향이 있다와 방문할 의향이 없다 모두 각각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유학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 40%를 상회하는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사 대상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현지 사람들이 친절한지에 대해서는 약 40% 정도의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보다는 높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북한과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특히 한국의 연예인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본, 미국, 러시아보다도 낮아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4위는 베트남입니다. 보고서에서 밝힌 베트남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약 48%였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서 5위인 한국보다는 높았지만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한국보다 낮아 질적으로 덜 극단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문화적 가치에 따른 유사성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의 응답은 한국보다 약 5%포인트 낮은 약 40%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됐을 때 베트남으로 관광 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0%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한국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현지 사람들이 친절한지에 대해서는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보다는 좀 더 높았습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보고서에서는 약 54%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 매우 부정적이다는 탑10 국가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 상대적으로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어 중국과 문화적 가치에 따른 유사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앞서 한국과 동일하게 약 45%였습니다. 한편 강대국의 외교정책 항목에서 중국인들은 일본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이었는데 약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다면 관광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 46%의 중국인들이 그렇다라고 답변해 의향이 없음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본 유학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추천할 것이라는 응답이 40%대 중반 수준이어서 추천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끝으로 현지 사람들이 친절한지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일본을 두고 친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2위는 인도입니다. 보고서에서 확인된 인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약 56%였습니다. 인도는 중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국가로 인식됐습니다. 인도를 두고 응답한 중국과의 문화적 가치에 따른 유사성은 20% 초반에 그쳤는데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중국인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인도의 외교정책도 약 45%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도에 관광 갈 의향이 있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중국인들이 약 65%에 육박해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악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현지인들의 친절함도 인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국가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도 유학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 65%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이 역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최악이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적인 매력에 대해서도 인도는 약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력 없다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인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보고서에서 확인된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약 60%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 25개국 중 중국인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인 러시아의 약 80%라는 긍정적인 인식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극악적인 상황입니다. 이어 문화적 가치에 따른 중국과의 유사성도 미국은 가장 낮게 측정됐는데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약 65%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약 55%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갈 의향과 유학을 추천할 것인지 대해서는 관광은 약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대체로 부정적이었지만 미국 유학은 약 45%를 상위에 추천할 것이라고 밝혀 긍정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아이러니한 점은 중국인들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매우 강하다, 강하다, 다소 강하다의 응답을 모두 포함했을 때 미국 군사력의 강하다라는 인식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에 머물렀습니다.